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이해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죠. 아낌없이 박수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특히 오늘 만나보실 신상병 원 엔지니어링 대표는 이 현장에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은탑 산업훈장에 수상을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오늘 만나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먼 길 오셨죠? 아, 예. 네네. 진해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많은 말씀 나눠주시길 네. 바랍니다. 예. 아, 먼저 원 엔지니어링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 K조선, 옛 그 STX 조선 해양 내 산해 협력사입니다. 주로 그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업무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네. 또는 이제 크레인, 선박을 건조하는데 종기 조명 설비라든지 가스 설비 관리,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뭐 이런 등을 이제 유지 보수를 이제 하고 또 건조한 선박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선주들에게 이제 인도가 될 때까지의 그 선박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로 그 업무를 공격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는 이제 그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그 국제 표준 그 안전 보건 시스템 즉 그 ISO 45001을 그 인정을 받았고요. 또한 그 국내 조선업 그 조선 안전 보건 시스템 코샴 MS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뭐 조선업의 그 어떤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의 그 노력을 그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셨죠. 산업 안전 관련해서 훈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축하드리겠고요.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소중한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이 마음으로 신념과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너무 이제 솔직히 가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묵묵히 작업장에서 그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제 전 직원들과 또 K조선의 그 대표이사, 뭐 조선소장, 안전보건팀 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분한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간의 노력들이 빛을 발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금 조선 관련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조선업 분야에서 산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시청자분들께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그 발표한 2013년도 에서 2017년 동안 그 약 한 5년간에 걸쳐서 그 사망 사고를 보면은 76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협력사 근무자가 약 한 66명, 그래서 대략 한 87%가 이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단히 그 위험하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아마 그 수치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해 가지고 유행을 보면은 이제 추락, 뭐 전도, 협착, 뭐 충돌, 화재, 폭발 사고가 주로 많이 좀 일어났지요. 조선소에서는 동시 여러 작업 현장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위험의 노출을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업장에서는 이제 주로 여건 자체가 작업의 어떤 조건이나 작업의 그 주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작업장의 상태를 이제 불안전한 상태라고 이제 본 것이고, 또 그 이러한 어떤 상태나 이제 행동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작업자들이 금지해야 될 사항과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나름대로 일어나 좀 시켜서 점검 시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추락, 감전, 충돌, 하재, 협착, 전도 등의 이제 6대 재해에 대해서 이제 점검 시트를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항목을 개발해서 각 24가지 항목을 매일 점검을 이제 하고, 점검을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시정 조치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그리고 시정 조치에 대한 거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TBM 시간에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하시는 작업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이제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안전사고의 그 제로화를 사실은 목표로 해서 동종사의 어떤 재사고 사례라든지 등 우리 작업장에서의 그 아차사고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작업의 그 환경과 작업의 조건, 작업의 방법 등을 고려해서 안전준수사항이라든지 또는 안전작업 절차, 안전점검사항 등 이 개인에게 이제 전달이 가능한 이제 SNS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안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간은 이제 매월 첫째 날 월요일 날 7시경에, 이제 주간은 매주 월요일 날 시간은 그 7시경에 동일하게 제가 직접 전 직원에게 이제 하시는 전송을 이제 하고 있죠.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매일 작업 전에 나의 안전서를 작업자들에게 낭독하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업장에는 작업자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제일 잘, 환경을 제일 잘 압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차관을 해서 그 작업장의 안전주의사항과 안전준수사항을 매년 1월 초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근로자 자신이 직접 이제 작성을 해서 매일 작업 전에 이제 낭독을 하게 하는 그 안전약속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도 있고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들이 직접 이제 이 작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습관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7년 이것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대단히 좋죠. 네. 또 제가 아차사고 발굴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차사고라는 게 사고 전조 증상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 작업 개선하신 것 중에 기억 남으시는 게 있나요? 2018년 3월경으로 특이해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건조 중인 이제 대형블록, 조선소에서는 주로 이제 P블록이라고 이제 하죠. 그 블럭에 그 조명 등을 이제 설치하러 들어갔는데 탱크 내부로 진입하는 이제 입구에 이제 말해서 이제 그 탱크로 들어가는 개구부라고 이제 저희들 조선소에서 칭합니다. 구멍.
이제 개구부의 안전 이제 핸드레일이 이제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게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핸드레일이 없다는 거는 이제 진입을 하다가 자칫 추락을 하면은 거의 중대재해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고로 일어날 뻔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직원이 안전보건팀에 이제 신고를 해서 안전보건팀에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작업 지역은 이제 작업 중지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중지를 하고 그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보면은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킨 대로 이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그 순간부터 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장의 위험을 이제 보고 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작업 중지에 대한 그 요청한 근로자에게 뭐 중대재해 사전 예방 안전 경력이라는 제도를 이제 그때 제가 그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 네. 근로자 때문에. 그래서 약 한 직원까지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래서 아주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죠. 예. 지금 보니까 또 이 원하청 업체의 안전관리도 직접 챙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원하청은 이제 사실은 회사의 그 안전보건 수준을 이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목적이고 그러한 제도로 해서 이제 원청사에서 이제 반기별로 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업체가 우수한 업체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나 뭐 자체적으로 뭐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감독 등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을 이제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보건 수준 점검을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바이벌이 있긴 한데 자체적으로도 조금 보완을 해서 약 한 71개 항목을 막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어떤 위험 노출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제 인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당사가 이제 이리 보유하고 있는 걸 타사에서도 그 안전보건 뭐 교육 자료를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직접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저 그 2019년도 7월 달에 그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에서 그 우수 사례 발표 대해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이제 그 후로 국내 중대형 조선소, 뭐 페이 조선소와 그 울산 현대 중공업 등 네 곳의 그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사례하고 뭐 저희들이 그 독자적으로 그 위험성 평가 연속적인 그 프로세스란 그 이제 안전 관리 주제를 가지고 이제 협력사 대표들과 안전 관리 감독 대상으로 해서 특별 강의를 좀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그 저희들 회사 인근에 있는 이제 해군 기지 사령부 내 부대 관계자들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코샤 18,001에 대한 그 운영 설명과 뭐 또 시스템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지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범적인 사례다 보니 많이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산업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시는 와중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좀 뭐 어려운 거는
주간 월간 안전 홍보 자금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저기 이제 초기에는 저도 이제 안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게 생각을 하고 뭐 안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찾거나 또는 사실에 기반을 해서 그 근거를 찾고 이제 작성을 해서 그 혼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밤을 뭐 쉬우는 적도 있고 뭐 새벽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근로자들에게는 원페이지로 해야 좀 때로는 이제 이해도 쉽고 해서 거기 원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남을 이제 이해를 시킨다는 게 되게 좀 어렵죠. 혼자만 잘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예. 동참과 협력이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편하고 귀찮고 뭐 때로는 뭐 힘든 과정이 많죠. 그래서 이 대표와 근로자들이 그 뭐 이 골고루 이제 감수를 할 때 이제 안전은 뭐 확보를 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각 조직에서 무죄가 되었을 때 안전 경력금을 지급을 하고 또 저희들 회사 전체의 상하반기에 연간 상하반기에 무죄가 실현이 되면 무죄 성과금을 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마음이 잘 전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안전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비용적인 문제나 또 시간 소요도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을 중요시하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작업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작업 중지를 하고 또 개선 조치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중지에 대한 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 확인을 거치고 나서 이제 작업 중지가 해제가 되는 이제 이런 절차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어떤 수습하는 그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 안전 사고 없는 작업장이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저의 그 안전 경쟁의 철학이죠. 이 현장 곳곳에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키우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실 예정이신가요? 안전 경영 백서를 발간해가지고 뭐 국내 조선소에 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감히 뭐 좀 저한테는 보람 뭐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작업 표준서와 그 위험성 평가서를 이제 좀 저희들이 그 현재는 페이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투입을 할 때 위험성 평가와 작업 표준서를 그 SNS로 근로자가 직접 그 보고 작업에 투입이 되도록 막 그런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고
특히 이제 국내 조선소 전체로 확대시켜서 산업재해를 이제 획기적으로 좀 낮추는 게 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보급을 해주는 것이 뭐 제 앞으로 꿈이 뭐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모쪼록 이 많은 모범적인 사례가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안전은 그 작업자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전은 뭐 저 경험적으로 보면은 안전은 소프트웨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 관리가 되어져야 뭐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은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 안전에도 관리의 어떤 품질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이음을 어떤 찾는 관점과 이음을 알게 하는 기술, 뭐 또 이음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현장은 그 안전한 작업장에서 이제 모든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안전한 마음으로 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뭐 안전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꼭 그 어떻게 보면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들의 그 당사의 그 안전 경영 활동의 어떤 미션은 뭐 웃으면서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것이 뭐 저희 그 안전에 대한 그 최종 목표입니다. 네, 웃으면서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것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상병 원 엔지니어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